아, 사장님 오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세요. 네네.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많이 떨리시죠? 아, 예. 어우, 손을 그냥 파르르 떠시네요. 네. 네. 어.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력을 아까 저 김지은 씨가 좀 저희에게 좀 알려줬는데 그 자동차 회사를 다니다가 네. 그만두시고 얼마나 다니셨어요, 자동차 회사는? 전체로 하면은 한 10여 년 정도, 12년? 그 그래도 저, 네, 그, 네. 저 수입차 탄탄한 브랜드인데 월급도 잘 나오고 아, 월급은 괜찮았죠, 네. 그렇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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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뭐 들어가려고 서른들 막 그러는데 왜 그만두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 이거 내가 한번 나이 더 먹기 전에 해보고 싶은데 내 거를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가서 그만두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이 것을 만들고 싶어서. 네네. 어... 사실 그 목공방 수입이 꽤 좋았던 걸로 하는데 어, 월 천만 원? 네. 맞아요? 아, 그 정도까지도 나온 적이 있었던 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목공방을 넘기고 카페 쪽으로? 네네. 카페. 아... 근데 직접 이제 인테리어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 애정도 크시겠습니다, 가게. 그쵸. 애정이 어. 크죠. 어. 네. 근데 그 저희가 듣기로는 네.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어쩌다가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아, 저게 처음에 생각했던 그 견적보다 이제 많이 초과해서 돈이 처음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대출도 받고 뭐 지인분들도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거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오픈을 했는데 오픈하고 어느 정도 대출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어떻게든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 예, 도저히 갚을 만큼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또 대출 받아서 막고 예.